네, 이번 소식은 누가 준비하셨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네. 네. 어, 여러분들 아침 식사들 다 하고 오셨나요? 하고 왔어야 됐어요.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도 근데 아침 식사를 챙겨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끼니를 거를 때가 많은데 그런 걸 대비해서 어, 간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 포만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아침 식사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오. 아, 이게 바로 그 연예인들한테 인기 많다는 그 쉐이크군요. 네, 네. 왜냐면 저희 같은 분들은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거 하면 기회가 안 속이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음식은 조절이 안 되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니 쉐이크가 가장 적당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연예인들 몸매 관리 비법 막 이러면 뭐 타고났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네. 분명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쵸, 그쵸, 게 그쵸.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알아요. 제가 아. 왜 이걸 아냐면 제가 전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봤던 제품이고 지금은 현재 진짜 구매자로서 아. 직접 아 이거 업체분들도 그냥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누가 샀는지 그거 열어보면 제 이름이 있을 거예요. 실제 입소라 이름이 딱 나와요. 실제, 어, 실제 하신 구매하신 분. 저 그냥 진짜 구매자예요. 그래서 어떻나요? 효과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거를 저녁에 먹거든요, 보통. 왜냐면 제가 폭식하는 성향이 있어요. 저녁 어, 저녁만 되면. 근데 이거를 먹으면 그게 좀 줄어요. 생각이 좀 많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야식을 먹더라도 원래는 뭐 혼자 족발을 뭐 한 세트를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친다면 요거 먹고 나면은 양이 반 이상은 줄어요. 확실히 저는 원래는 쉐이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다이어트 쉐이크를 먹으면 텁텁하더라고. 뭔지 그쵸, 모르게. 그 끝맛이 이상하고. 이거는 그냥 정말 내가 마트 가서 맛있는 우유, 초코 우유, 뭐 딸기 우유 이런 거 사 먹는 듯한 느낌이니까 나도 즐겁고 그리고 여자들은 단맛이 일단 들어가니까 그럼 마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든든하다는 얘기예요? 네, 오. 든든해요. 그래서 이걸로 체중 조절이 가능했었나요? 저는 솔직히 몸무게를 재는 타입이 아니에요. 원체 아. 애초에 그냥 옷을 벗고 걸어보면서 빠졌다 안 빠졌다를 어. 보는지 뭐 숫자에 의존하는 타입이 아닌데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봤잖아요, 소연 씨랑. 근데 진짜로 빠졌어. 이거 덕분인가요? 좋아요. 근데 이게 지방이 무려 0이고 칼로리 95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분명 식사보다는 칼로리가 낮으니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지 말고 다 한번 시음해 보실까요? 먹어봐요. 네, 먹어요. 이거 초코 맛인가? 아, 이게 초코 맛이에요. 아, 저는 아침을 너무 많이 먹고 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여자분들한테 넘기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스타트해서 뭔가 좀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씹는 거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릴 즈음 이걸 먹게 되면 굉장히 효과를 볼 것 같아요. 내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맛있다. 그리고 한번 맛어보세요. 구매자분들은 알 거예요. 솔직히 구매하면 이것만 오는 게 아니라 운동 방법까지 같이 와요. 아 진짜? 방법이요? 네. 맞아요. 아니, 초코 맛이 제가 원래 초코 별로 달아서 안 좋아하는데 네. 입에 착 감겨요. 맛있어요. 진짜 초코 같아요? 네, 약간 네스킥 맛이 나는데요. 그냥 시중에 파는 나는 향은요? 그거 먹는데 아, 그거 진짜 맛있어. 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지금 살면서까지 거의 아침밥 거른 적이 손에 꼽거든요. 차라리 이제 아침밥 못 먹고 학교 갈 거면 지각하는 스타일. 저는 무조건 아침 먹는데 근데 요즘에 일하러 올 때는 오늘도 아침밥을 제가 먹고 왔다 했잖아요. 일하러 올 때는 지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가면 진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엄마가 급할 때마다 챙겨주던 미숫가루 맛이 나요. 뭔가 휴대용으로 갖다 네. 좋긴 하겠다. 급할 때, 배고플 때. 네, 급할 때. 아침에. 땡큐.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또 다이어트라기보다는 건강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건강 보조식품에 네, 이런 네, 맞아요. 또 거기 플러스 다이어트까지 네. 가능하니까 네. 이것도 맛있다. 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오히려 또 살이 찌실 수 있으니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침 식사를 많이 못 먹죠. 네. 김밥 같은 네. 거 대신 이제는 그럴 때 먹으라는 거지. 연예인들이나 방송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진짜 그래서 유명해진 거죠. 네. 디저트를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어때요? 두 가지 맛 일단 드셔보셨잖아요. 호두 아몬드랑 초코 어떤 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한나 씨는 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본인한테 맞을 것 같아 이 맛이. 전 초코도 맛있고. 다 먹어요 그럼. 딸기 좀 먹어보세요. 또 하나 플러스 이게 아침 시간에 맛있어. 만약에 식사 대용으로 한다면 급하게 짧은 시간에 너무 급히 먹어서 위에 부담감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쉐이크로 먹게 되면 위에 부담감도 덜 주게 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이게 세 가지 맛이죠. 네네. 네. 다 맛있다. 이거 진짜 근데 진짜 이게 맛있어. 다이어트 식품을 할 수가 없는 너무 달아. 맛이 달아요. 괜찮아요. 이거 없으니까 약간 의심스럽게 하게 된 그런 네네, 맛. 그 정도로 달아요. 왜냐면 근데 너무 맛이 없으면 또 못 먹잖아요. 네, 다이어트 음식이라는 게 솔직히 저희가 맛있는 거를 참으니까 힘든 건데
이것도 맛있게 나왔으니 아마 다른 거보다는 좀 덜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다. 다이어트 할 때 막 억지로 막 배고픈데 참으면서 하기보다는 이걸 먹으면 되고, 그리고 너무 맛없는 거 꾸역꾸역 닭가슴살만 먹는 게보단 맛있게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걱정되는 거는 그 이런 거 먹을 때 비타민도 챙겨 먹어야 되나요? 영양소는 어떻게? 그렇겠죠. 이게 비타민도 있는데 비타민 있어요. 비타민 A, 비타민 C, 엽산, 아연, 비타민 E 이렇게 다 있는데, 그래도 비타민이랑 챙겨 먹으면 더 좋겠죠? 다이어트 되고 영양도 채우실 수 있고. 좋다. 네,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도 쉽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오신 우리 황보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